통도사 해인사를 비롯한 조계종 7대 총림과 교구본사급 사찰들도 방장스님 등 대덕 큰 스님들의 결제법어와 함께 겨울철 용맹정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바랑을 짊어진 스님들이 깨달음을 향한 산문에 들어섰습니다.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봉행된 신축년 동안거 결제 법요식. 산중 최고 어른인 방장 스님에게도 화두와의 씨름은 늘 새롭습니다. 돌 가운데 벽옥을 우리가 캐야 된다 이거든요. 이번 철에 대용맹을 발해서 은산 철벽을 무너뜨리자 이겁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도 석 달간의 구도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법당에 모여앉은 수행납자들의 얼굴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방장 원각 스님은 주장자를 높이 치켜들며 긴 수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동안거 결제 기간 우리 결제 대중은 총님 이 좋은 도량에서 닦을 것이 없는 데서 애써 정진해서 우리들을 성취하여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합시다.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승보종찰 송광사도 동안거 수행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방장 현봉 스님에게 결제 법문을 정한 스님들은 참 나를 마주할 시간들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천적의 주인공인 당체를 살펴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자기 눈을 찾는 것과 같아서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영남의 3대 사찰로 불리는 금정총림 범어사 동안거엔 120여 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드렸습니다. 법요식에 참석한 총림 방장 지유 스님은 두문불출하며 용맹정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구 본사급 사찰들도 대덕 큰 스님들의 결제 법어와 함께 겨울철 수행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결제 대중은 하남 대종사가 설한 수행 지침을 되새기며 화두 참선을 다짐했습니다. 무상이 신속함을, 생사비세가 복전에 있음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면서 이 동안 그 내내 하루 일념으로 오로지 일로 매진하는 그런 동안보다 될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 관음사도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불태전의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회주 우경 스님은 결제 의미를 강조하며 수행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스님네께서 공부하시러 앉으시고 걷고 행하는 날인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모아 모아 모아서 다독인다.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에만 전념하게 될 이번 동안거는 내년 2월 15일 회향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